내가 그거를 그 혼자에게만 돼. 항상 나도 조직 생활을 예전에 했다고 했잖아. 아니 그 건달 생활이 아니고 예, 해병대에서 이제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, 그지? 아, 명분이 있어야 돼. 이걸 꼭 해야 하는 명분. 아 유야도 해군도 마찬가지잖아. 명분이 없잖아. 그럼 그건 반역이야. 반역. 혁명이 아니고. 어? 그러니까 명분을 먼저 만들어야 돼. 왜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지. 아니 우리 조직을 뭐 살리겠다. 아 뭐 예서 뭐 어? 우리 김채 원장님 여기 뭐 그룹 이거는 명분이 아니야. 알지? 아니 뭐 저 위아대건 똑같은 거잖아. 명분이 없는 어떻게 해? 어? 그 역성혁명이나 이런 것처럼 봐봐. 잘 봐봐. 명분 없으면 실패. 그러니까 왜 12.12 사태를 12.12 사태라고 하겠어? 5.16은 혁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쿠데타라는 얘기도 나오잖아. 그거는 정권 바뀔 때마다 혁명이 되냐 쿠데타 되냐. 12.12는 뭐요? 그냥 군사 반란이야. 죽을 때까지. 그건 혁명 소리를 못 듣잖아. 어? 두 명 되고 다 깜빵 가고. 그러니까 그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 조직이 명분이 없으면 이 쉽지가 않아. 물론 누가 그러더라? 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랑 우리나라 민주화가 더 빨리 된 거 아니냐고. 막 그런 얘기도 해. 막 근데 되게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우님이 김채 원장하고 만나기 전에 그 조직 내에 김채 원장의 조직 내에 같이 조금 이렇게 신뢰할 수 그러니까 신뢰란 얘기를 할게.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으면 같이 그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나처럼 혼자 총대매 갖고 저 터지지 말고 잘려도 시즌2로 가는 거야. 스무고개 그때 내가 스무고개2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나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아무튼 아우님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가요제도 한번 꾸어볼만 해. 지금 서구잖아 거기가 아닌가? 서구 갈마동이니까 그러면 누구 밀어줄 만한 사람 있어? 서구에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있나? 그러니까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야. 내가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안에 정치를 아니 이용한다. 그 아니 활용이지. 이용은 좀 말이 좀 이상하고. 같이 가는 거지. 그래서 그게 공적이 되는 거잖아. 그 사람의 시정 아니면 서구청 서구 행정이 되니까 그 저 지적이 된단 말이오. 그 같이 가는 거지. 물어서 같이 가서 처음에야 뭐 정치적으로도 힘도 빌르고 왜냐면 관에서 안 도와주면 야씨 그거 다 불법이야. 나가서 씨발 저 천막 치고 그래 관에서 조금 예산도 좀 받고 밀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자기 모임에 있으면은 안 그래요? 내가 좀 편의를 좀 아니 뭐 이렇게 또 도와달라는 표현도 이상한데 좀 편의를 봐달라는 거잖아. 좀 우리가 이런 모임도 만들고 할 거니까.